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양 보러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아가시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마지막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떨어졌나니 곧 요단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떨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기념비를 세우라인데 이미 했던 얘기 다시 좀 합시다. 요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강물이 흐르죠. 근데 그 강물이 보통 때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디디라 그러면 될 거다 해서 디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강물이 끊어졌죠. 끊어져서 이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데 여기까지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돌을 가져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여기에 강 안에다가 열두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 속에 있는 돌을 가지고 가서 저 건너가서 땅바닥에다가 열두 돌을 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탑까지는 아닌데 뭐 돌 무더기 생기겠지. 그리고 강 안에 이게 하나 있고 강 밖에 있고 그래서 강물이 많을 때는 표현은 안 나지만 강물이 쭉 빠질 때는 뜬금없이 저 개울 한가운데 돌무더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강가에도 비슷한 게 있고 그럼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물어봐요. 아빠, 강가에 이 돌이 왜 있어요? 물어보면 그때 이걸 보면서 마냥이니까 아, 하나님께서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 강물이 넘쳤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강물을 끊으시고 마른 바닥으로 건너오겠다. 그래서 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가지고 여기에 갖다 놨고 또 그 강 속에도 저 돌이 있다. 그게 우리 건넜다는 증거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념비인데 기념비는 뭐냐 하면 당시에 겪었던 그 사람들의 감동, 즐거움, 놀람, 감격 이런 게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또 감각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기억력이 왜곡됩니다. 근데 뭔가 세리머니 할 수 있는 표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볼 때마다 그때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저도 살다가 힘들 때 있을까 없을까? 많을까 적을까? 많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거? 있죠. 에, 자꾸 머리 빠지고 이러니까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슬픈 얘기지만 내가 아주 어린 나이에 내 아버지 돌아가셨고 47살인가 어머니 돌아가셨거든. 이제 없잖아 아무도. 내 새끼들 있지만. 그래서 한 번씩 엄마 아빠 생각이 날 때 있잖아. 갑자기 그림 돼 있거든. 그때 나는 뜬금없이 고향으로 가요. 고향집이 경산에 있거든. 빈집이. 거기 가서 그냥 혼자 있다 와요. 그 에어컨도 안 되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너무너무 덥고 힘들어. 근데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뭔가 희미해지거나 힘들거나 무너질 때 거기 갔다 오면 뭐가 돼? 너희들 말로? H로 시작되는 이거 단어. 힐링이 되겠지. 그리고 갔다 오면 다시 새롭게 힘이 생겨나. 그걸 역으로 볼게. R로 시작되는 거. 새롭게 내 마음이 세팅이 돼. 리프레시도 말고. 우리 왜 그 게임을 뭐라 그래? 리셋 가라. 게임, 게임. 자, 따라오세요. 아싸, 니니, 이거 뭐라 하지? 게임은? 아이, 그런 거 말고. R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 그 활동을 뭐라 그래? 그렇지, 레크레이션. 들어봤나? 레크레이션이 뭐고? 리, 다시, 더하기, 크리에이션, 창조. 무너졌던 마음이 그런 재밌는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지. 리크레이션.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도 제일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 학교 구석구석에 여러분만의 기념비를 세워놔야 돼요. 내가 앉아서 공부했던 자습실, 내가 이 학교 와서 뭐 솔직히 좀 힘들 때마다 혼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뭐 벤치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군데군데 세워놔야 여러분이 이 학교 다닐 때 혹은 학교 졸업했으라도 나중에라도 목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 가면 신기한 게 시간과 공간을 딱 초월해가 그 자리에 가면 다시 그 옛날 기억으로 싹 돌아가요. 아마 어쩌면 이것도 돌무더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거 여기 돌아오면 다시 강물이 끊어지고 건너올 때 감격이 생각나는 거지.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기 오면 다시 충전되는 거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은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만의 기념비가 있는 곳을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내가 잘 살고 있나? 잘 가고 있나? 바로 살고 있나를 체킹해보고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갈수록 계속해서 잘 갈 거예요. 기념비가 있으면, 이게 있으면 평대를 잡을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잘 사는가 안 사는가 어떤 그 뭐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기념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고 빨리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강 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강 밖에도 세우면서 언제든지 후손들이 와서 아빠이 뭐예요? 그러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상가도 꼭 이 기념비를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